주방일은 현주 씨와 여사님 한 분이 도맡아 한다. 4,50명의 식사를 매번 다른 메뉴로 준비하는 일. 오늘도 전투가 시작됐다. 엄마가 아픈 이후 갑자기 맡게 된 주방. 그래도 잘 이끌어왔다. 이거 무화과집 만드는 거예요.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뭐 계속 오실 수는 없으니까 가셔가지고 드신다고 많이 주문들 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택배로 이렇게 많이 튀었어요. 이거 튀, 많이 엄청 튀거든요. 온 데 상처예요. 엄마도 그렇게 튀었어요? 아, 엄마는 진짜 많이, 또 엄마는 맨손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상처 많으세요. 많이 튀었어요. 그런데 책을 읽는 모습이 뭔가 어색하다. 이제 글을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. 책도 거꾸로 들고 계시고. 옛날에는 할 때 밤마다 요리책 보고 다음날 뭐 할지 생각하시고 그러셨는데 엄청 메모하시고 그러셨거든요. 점심 먹겠습니다. 나는 성기는 잘 보면서 안 다쳤나? 어? 다친 거 아니야? 안 다쳤어. 아이고 다 다쳤다고 생각을. 아니 불 앞에 있으니까. 아~ 예전부터 불 앞에만 있으면 계속 못 튄다고 엄청 그러셨더니. 와. 이게 약간 잠재 의식이 남아 있나 봐. 그렇네. 사모님, 저는 걱정 안 해. 아. 엄마 누구셔? 예? 누구셔? 아 누구시냐고요? 어. 어, 우리 집하고 전부 다 같이 저렇게 하시는 분들. 아오! 어머! 대평가하셨어. 다 좋게 하시는 분들. 제대로 하시네. 그러게. 엄마, 나 이름 뭐지? 이름이 뭐였지? 이름 뭐였지? 다시 바빠진 시간. 오늘은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있다. 손님들 가시다 점심 드시라고 도시락 싸고 있어요. 뭐만 드셨어요? 떡이랑 과일이랑 고구마랑 구운 달걀이랑 찰밥이랑. 저희 어머니가 항상 예전에 손님들 가실 때 이렇게 도시락 싸주셨어요. 9박 10일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. 그래. 옥경 씨는 멀리 가는 손님들에게 항상 도시락을 쥐어줬었다.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던 배려. 많은 것이 바뀌었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현주 씨는 다짐했었다. 그 마음이 고마워 인연을 이어가는 손님들이 많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뜻밖의 깜짝 이벤트에 현주 씨 몸둘 바를 모른다. 정작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. 현주 씨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손님들. 위로이자 고마움의 표현이다. 아, 여기 찾아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생일인데 뭐 선물 없으세요? 생일? 정말? 생일인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? 생일이 내 생일도 잘 모르는 거. 제가 저희 아버지, 저희 엄마 생일 챙겨서 한 번도 못 봤어요. 네. 드디어 열흘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릴 시간. 아, 가지 않다. 은희랑 할게요. 이젠 지인이 된 손님이 따뜻한 인사를 남긴다.
마음이 아파하는 거 딸처럼 생각하는데. 알았지? 응. 갈게, 또 올게. 안녕하세요. 이럴 때면 보람을 느낀다. 자, 그 문 닫으셨어요. 아니, 사모님. 앞으로 5일간은 온전한 휴가,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.